결혼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있다는 표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지난 시간 미는표, 겹점표 등을 배웠는데요. 있다는 표는 크게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미는표를 있다는 표로 나누는 경우가 있고 점음표를 있다는 표를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미는표와 점음표를 있다는 표로 나누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구별하여서 잘 생각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는표, 있다는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는표는 정수분할로 2분할, 4분할, 8분할, 16분할 등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는표 하나를 정수분할 해보자면 이분음표 두 개가 됩니다. 여기서 또 분할하면 4분음표가 4개가 나오겠죠? 여기서 또 한 번 분할했을 때 이렇게 8분음표가 8개가 나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나누었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우선 있다는표라는 것은 한 마디 안에 정수분할 외의 숫자만큼이 들어가는 음표를 연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개부터 2개까지는 이 음표로 있다는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각각 이렇게 써서 연주가 가능하지만 이 사이에 있는 3개의 음을 연주하고 싶을 때는 두 번째 때 정수분할에 사용했던 음표인 2분음표를 같이 사용하여 이렇게 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2분음표를 3개를 연주하라는 말이 아니라 한 박 또는 이 오는표 동안 즉 4박 동안 음표를 3개 연주하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4개는 이렇게 표기해서 4박 동안 한 박 한 박 한 박 한 박 연주할 수 있지만 정수분할인 4개에서 8개 사이에 있는 5, 6, 7 있다는 표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앞에 있는 정수분할인 숫자인 4에 활용되었던 4분음표를 사용하여 표기합니다. 즉 이렇게 5 있다는 표를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는표 길이인 4박 동안 5개의 음표를 똑같은 길이로 연주해 달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6 있다는 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요. 하나를 더 집어넣어 7 있다는 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알아두셔야 될 건 5이따 음표, 6이따 음표, 7이따 음표는 같은 음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음표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길이만큼 꼭 연주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 박 안에 5개로 또는 6개로, 7개로 똑같이 동등하게 등분해 달라는 말이기 때문에 같은 길이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정음표에 있다는 표에 대해서 설명을 볼 건데요. 민음표에 있다는 표는 정수분할을 했을 때 1, 2, 4, 8, 16 이렇게 내려가지만 정음표의 정수분할은 1, 3, 6, 12 순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정음표 하나가 있다면 이것을 3으로 나누었을 때 4분음표가 3개가 생기고요. 다음 정수분할인 6에서는 8분음표가 6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에 있는 두 개를 활용한 정음표가 생길 수 있겠죠? 이 있다는 표에서는 점을 뺀 앞에 원음표를 두 번 사용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외에 있다는 표들은 앞에 배웠던 민음표에 있다는 표의 원리와 같이 3과 6 사이에 4이따는 표, 5이따는 표는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정수분할인 3번 나누었던 음표인 이음표인 4분음표 를 4번 사용하여 이렇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것도 민음표에 있다는 표와 똑같이 4분음표를 4번 연주해서 4박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원래 음표인 점 2분음표 길이만큼 즉 3박 동안 동등한 길이로 4번 나누어서 연주해 달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5이따는 표도 같은 4분음표를 사용하여 5번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와 같이 3박 동안 동등한 길이로 5번 나누어 연주해 달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있다는표를 배워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있다는표가 여기에서 배워야 할 기초적인 음악 지식 중 가장 복잡한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점음표와 민음표 있다는표 한 번씩 그려보시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살펴봐 주세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